네, 밖에 비가 오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티오TV님, 후원릴레이 감사합니다. 네, 승리를 위하여 파랑새님, 한사랑님, 인동초님, 뭉치뭉치님, 채윤님, 예, 홍티오TV님 또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꼬리잡기입니까? 릴레이가? 후원? 네. 여러분들이 해주신 이렇게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유영아의 생활정치. 네, 혜민님도 릴레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잡기라 그러는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네 먼저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숙길님, 네, 신인식님, 홍치호TV님, 인동초님, 울진구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리, 꼬리잡기, 정말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예, 비도 오는데. 이정훈님, 네, 인동초님, 힘내라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이 징그럽고 지긋지긋한 싸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파랑새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강물민경님, 네. 혜미님, 고맙습니다. 네. 홍치호TV님, 채윤님, 뭉치뭉치님, 네. 인동초님, 한사랑님, 네. 파랑새님, 넌스탑 아카샬리님, 네. 고맙습니다. 승리를 위하여님, 네. 꼬리잡기 후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큰 힘이 되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 9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제 행안위를 마친 청문회죠. 양분함원이 잠시 뒤에 출국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은 김종대의 작두는 누구냐? 한동훈을 썰겠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한동훈 그 특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꼬리 내리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동훈을 쓸자. 오늘이 바로 김종대 작두 시간입니다. 네, 그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바라던 소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진보당 의석수가 원내 4석이죠. 이 원내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탄핵 깃발을 울렸습니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추진 선포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탄핵 연대 모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를
조직하겠다. 근데 이거 마치 87년 6월 항쟁의 국민운동 본부, 또 2016년 박근혜를 쫓아내기 위한 촛불운동 본부, 네,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월 28일에 전국적인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 퇴진민중대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2016년 탄핵 때, 탄핵 촛불 때 민주노총이 앞장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촛불행동, 또 박서근 대표의 진보연대, 여러 재단체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김준혁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어제 이분들은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적절한 용어네요. 남은 것은 탄핵뿐. 여러분 한번 채팅방에 좀 써주십시오. 남은 것은 탄핵뿐입니다. 네. 9월 28일 날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6당도 함께 어느 당이 먼저 시작했냐, 헤게모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함께 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촛불 당시에 2016년 촛불 때 같이 골기했던, 골기입니다 여러분, 들고 일어났던 모든 시민단체가 합류해야 됩니다. 합류해서 9월 28일 날 추석 연휴 다음이죠. 다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학생들 힘들고 자기 앞길이 어렵지만 동참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지식인들도,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각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각 노동조합도 동참해서 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입니다. 여기에 다 뭉쳐야 됩니다. 작은 차이, 뭐 어디가 뭐 주도한다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안위 청문회를 여러분들 보다 말다 하셨을 텐데, 저도 보다 말다 했는데요. 좀 더 화끈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졌을 것입니다. 신정은 위원장이 너무 점잖아요. 그죠? 너무 쿨해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세관 연류 사건, 그리고 백혜령 영장의 외압 사건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건 여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를 진두지휘하고 사회라고 그러는데 했구만. 위원장입니다. 청문회 위원장입니다. 신문하는데 위원장입니다. 좀 더 과감하고 자기 사명을 갖고 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신정은 위원장 아마 집에 가서 좀 후회했겠죠? 네. 잘못하면 어제 그 깽판 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뭐 맹탕 청문회다 라면서 깽판 치던 국민의힘 사람들 보셨을 텐데,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너무 점잖게 했던 위원장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건 뭐냐? 결국 세관입니다. 세관. 왜 세관을 덮어줬냐? 왜 세관을 빼라고 했느냐? 그 세관이 핵심입니다. 결국 백경정도 세관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말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제 나왔던 김찬수 총경, 전 영등포 경찰서장, 조병로 경무관, 오로지 용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혜령 경정이, 아니 경찰 중위급 간부가 갑자기 용산 얘기를 합니까? 맛이 갈라고요? 용산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경찰 한 사람이 용산 얘기를 갑자기 지어냈습니까?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어제 백혜령 경정이 얘기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것 같다.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백혜령 경정이 정치 경찰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적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제 확실하게 짚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실하게 얘기한 의원도 있습니다. 네. 서장과 함께 긴밀하게 수사했다라고 어제 백경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 중에 한 사람인 우모 씨가 나와서 이첩 과정에 있어서의 이 행태, 서울청에서 가져간 행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은요, 국방,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 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백혜련 경정 사건은 민생과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사이비 권력이 군과 경찰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인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 집단을 사유화시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관의 직원들이 마구 영등포경찰서 찾아와서 세관 빼라고, 세관 온 사람들은 성역입니까? 그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 광경을 우리는 어제 목도했습니다. 최은순, 장모 최은순 얘기도 나왔고요. 세관 카르텔, 그리고 선라이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우리 양분암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잘했다고? 기시다. 9월 달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 초에. 기시다는 이제 그 총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시다는 새로운 총리가 뽑힙니다. 일본에. 그런데 왜 와요 도대체? 네? 그만둘 사람이. 교토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교토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합뉴스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국가통신입니다. 확실한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수색이 박으러 오겠죠. 정상회담도 얘기합니다. 여론 떠보려고 툭 언론에 흘린 건데요. 한미일 군사동맹, 또 독도 영유권 보장 문제. 네. 이거 다지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출마 선언하는 기시다가 갑자기 퇴임 며칠 남기도 않고 왜 오겠습니까? 이것도 미국에서 한번 가봐라 그랬겠죠. 윤석열도 오세요. 네. 저희들이 실크로드 다 깔아놨습니다. 저희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 일제 병탄시에 있었던 그 일진회 같은 멤버들로 저희들은 다 실크로드 깔아놨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한번 보자. 기시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니? 어? 1910년도하고 구한말 때하고 다르다. 기시다 총리. 자, 이 배경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 1년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이것을 바이든과 기시다, 윤석열이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사람은 그만둘 사람들이에요. 바이든은 내년 1월에 그만둡니다. 기시다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그만둡니다. 윤석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캠프 데이비드 군사동맹 합의 1주년을 각 국무부와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군사적 앞잡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다 바친 거죠. 바이든의 유일한 외교 성과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집단 방위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군사 동맹 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 좋아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입장, 한국 국익에는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반도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와 교류와 협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마찬가지로 무역 문제,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긴밀하게 하면서 한미동맹을 맺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한반도에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 안보 프레임워크로 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특히 일본의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금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친일 매국적 족쇄가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네. 이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실상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나온 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로 만약에 바뀌게 되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일본도 총리가 바뀌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진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병준, 일본에 있던 송병준이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친일 이상의 일본 부역단체로 변절하면서 일본의 한국 병탄에 길을 깔아준 단체입니다. 이 일진회는 아무도 당시에 얘기하지 못할 때 일본과의 합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진회는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었고 정기조직이 10만, 나중에는 100만까지 갔다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일본 병탄을 도와줬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병탄의 길을 닦아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권의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진회는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선 단체고요. 1907년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자위단을 구성해서 의병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양위도 강요합니다. 일본 침략에 밑자락을 깐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권에 이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주차군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 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후원,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배경으로 암약하고 활약했던 단체가 바로 일진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제의 병탄을 성공시킨 단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강점기 때 호의호식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종찬 회장은 왜 윤석열에게 일진회를 없애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진회가 했던 활동들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정부 요직에 숨어서 그 시작을 깃발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까지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앞으로 친일 단체들이 우후죽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활동할 것이 뻔합니다. 네, 일진회 당시에 서양 제국이 침략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아시아주의를 외쳤던 단체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침략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와 명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단체 광복회와 윤석열 정권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우리 국민들이 가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화 기다리고 계시는 양분암 의원을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분암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승리를 위하여님, 지금 넌스탑님, 네, 꼬리잡기 릴레이 후원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양분암 의원님 어제 행안위에서 고생하셨는데 양분암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늦게 끝났던데 행안위가 고생 많이 네, 하셨죠? 어제 오전 10시부터 네. 밤 8시 좀 넘어서까지 마라톤 청문을 했습니다. 네, 그 우리 양분암 의원님 어제 그 동영상 저희가 잠깐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아, 예, 예. 네, 그 잠시 보고서 하겠습니다. 네, 예, 전화 연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 예. 틀어주시면 양분암 TV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4년입니다. 네. 네, 7월달에 영등포 경찰서 예, 형사 2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달에 인천 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필요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 네. 예. 어제도 활약을 많이 하시. 전반적으로 어제 청문회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네. 국민의힘과 저희하고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초반에 국민의힘은 이거 맹탕 청문회다. 네. 응? 용산이 진실인지 여부도 모르는 용산이 언급되니까 네. 이걸 기여해서 정쟁을 일삼는. 정쟁을 목적으로 맹탕 청문회다. 네. 그리고 지금 울지훈련 기관 아니냐. 네. 울지훈련 기관인데 기관장들 데려다가 공무원들 청문회에 적절하지 않냐. 네. 부적절하다. 넌 백예룡이라는 사람은 뭐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고 뭐 자기 확신이 강하고 네. 뭐 공명심이 강하고 뭐 이런 예. 인신 공격을 이제 해 됐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이제 주장을 했죠. 당연히. 네네. 주장을 했는데 어제 증인이 우리가 28명 시청했는데 네. 증인이 21명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셈이네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예. 나왔는데 21명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 원하는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대개는 경찰 한 명. 어허허. 한 명. 나머지 네. 20명은 전부 이제 반대 아, 그랬나요? 사람이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어제 20대 1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초반에는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수세로 몰리는 듯한 네. 분위기인데 점점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네. 우리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어제 의미 있는 청문회 있고 네. 어제 청문회한 자료들을 네. 공수처에서 수사함에 있어서 참고를 한다면은 네. 많은 유의미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제 좀 쟁점이 됐던 것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용산 신각 발언, 이 백혜령 네. 경정이 용산 신각 얘기를 바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이 김청경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계속 예,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게 누가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의원님? 그게 이제 어제 큰 쟁점이었는데. 네. 김찬수 서장은 내가 말한 사실이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당시 최초 이 말이 언급된 게 작년 9월 20일이었는데 네. 이때는 녹음을 안 했어요. 아. 왜 백일은 경쟁이 김찬 서장도 믿었으니까 아. 그때 말해도 믿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상부로부터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수사 중단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백일은 경쟁이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 과정에서 김찬수 서장과 녹음된 입시가 10월 30일 거. 네. 작년 10월 30일 거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백일웅 경정이 김찬수 서장에게 아, 서장님 저번에 용산 발언 용산 언급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통상 경우에 용산을 언급 안 했다면은 네. 용산이 무슨 동네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동네 이름을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도 경찰 공무원이 네. 내가 용산을 언급 안 했는데 이때 지금 내가 용산을 언급했다면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반박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네. 그리고 그 대화
대화에도 당이 아니 백과장 무슨 말이요? 내가 언제 무슨 용서를 했단 말이요? 네. 이거 좀 사람 잡는 소리 하네? 이런 말이 있어야지. 네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창수 서장한테 왜 이런 말을 안 했냐? 네. 현재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백일호한테 너 녹취 안 해본 거 아니냐? 빼부른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이 용산 언급하는 데 있어서 네.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백일호 경제 말이야,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니까. 왜?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러한 이야기. 네. 또 하나는 김찬수와 백일호과 관계는 아니지만은. 네. 작년 10월 13일 날 백일호과 조병로 간의 녹취록. 맞아요.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네네. 조병로 경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요 내용까지 첨가를 한다면은 김찬수 서장이 거짓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위증을 한 거죠, 결국은? 예예. 예. 위증죄로 예.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야, 그럼 또 해봐야죠. 네. 아니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일반 경찰서의 예. 수사 과장이 예. 아니 용산을 갑자기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미친 사람이 아닌데. 아 미쳐도 유분수죠. 그렇지. 목 나가려고 그냥. 자기 서장을 걸고. 그 말이 안 되는 건 상식적으로. 네. 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니 지금 요상한 소리를 한 사람은 백일홍 한 명이지 않냐. 아.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진실은 숫자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네. 아. 네. 그 브리핑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리핑도. 뭐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세관원들이 그렇죠. 증거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네. 그 브리핑을 취소시킨 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 네. 진실은 뭡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9월 20일 날 네. 최초에 예정된 브리핑이 9월 22일입니다, 작년에. 네네. 그런데 이틀 앞서서 이것을 연기를 하죠. 연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찬수도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연기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날 22일 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 네. 세관에. 그러면 네. 브리핑하고 압수수색 하면은 네. 그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더라고. 세관 직원들 세관 직원들이 네. 도망갈 수도 있고 증거 인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일견 답변을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견 그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맞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브리핑을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네. 압수수색 하고 나서도 압수수색 오전에 하고 예. 오후에 브리핑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브리핑 자료를 봤어요. 아, 예. 최초로 9월 22일 날 보도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예. 여기에 세관 관련된 내용은 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약 범들이 네. 마약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신체 부착해서 네. 공항을 통해서 돌았다. 네. 그 내용 하나 있고 예. 따라서 입국 심사 과정, 통관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만 기재될 뿐이다. 아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예. 세관에 이 사건이 연루된 세관 직원이 누구누구라고 기재도 안 돼 있고 아. 세관에 어디를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설사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 가서 네. 압수수색 한다 할지라도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경찰청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변명이 불과한 거죠. 근데 네. 변명을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수사를 한 사람들이. 아. 네. 근데 백경정이 어제요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예,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그 김찬수 전 서장의 면전에 대고서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했다. 내 등에 칼 꽂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현장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네. 백일은 경정이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러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은 말하는 말할 때 얼굴이라든지 자세를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럼요. 예. 대충 드러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백일은 경정 말에 의하면은 네. 작년 9월 5일 날 예. 그 공범들을 작년 9월 5일에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일반인 범들을 두 명을 잡아요. 네네. 두 명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9월 9일 날
명동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기거했던 호텔에 가서 현장 감열을 합니다. 아, 예. 말이 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세관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사실을 김찬수 서장한테 보고하니까 김찬수 서장이 네. 9월 11일 날 김봉식, 당시 수사부장, 김광호 예. 서울청장, 13일은 윤희구 청장한테 보고하고 네. 전부 다 칭찬을 받습니다. 아. 칭찬을 받고 나서 예. 김찬수 서장이 네. 이제 백경장한테도 칭찬을 하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 네? 우리가 끝까지 가서 잘해보자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을 빼고 네. 수사에서 약간 발을 빼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백경장이.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브리핑 연기. 예, 그리고 수사 이첩 하는데 막아주지도 네, 않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네. 그 표현을 한 거죠. 그 문제는 저도 어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전 세관 연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세관을 네. 빼라 조병로 경무관. 그 세관 직원들이 감히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빼라. 어? 그리고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검찰에서 나중에 가서 제대로 발부하지도 않고 그렇죠. 경찰이 네. 뭐 형사 6부인가 3부에서 검사들도 바뀌고 문제는 네. 세관인데 네. 이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세관 용산도 결국 세관 빼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어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네. 그걸 느꼈습니다. 아, 관세청이 힘이 엄청 세구나. 글쎄 말입니다. 관세청 힘 세다. 경찰청이 관세청 변호인 노릇했구나. 예. 이걸 느낄 겁니다. 청문회 통해서. 맞습니다. 네. 관세청이 원하는 것이 보도 자료에서 뭘 빼라 넣어라. 또 뭐 연기해달라 말아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어. 이 서울청 그대로 이제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면은 관서청이 그렇게 힘이 세는가? 통상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네. 경찰청이 관세청이 변호인들을 하는지 않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경찰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명예도 실추됐습니다. 네. 또 한 조직원도 죽였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인격적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이러한 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왜 관세청 변론을 했을까? 관세청의 힘만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네. 통상 경찰청과 관세청 역학관계 비춰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뭔가 관세청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뭐가 있지 않았냐?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사건에. 그게 용산 신각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경정 용산이다. 그렇지. 어제도 저 경찰청이 관세청을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누구 힘에서 그러니까 용산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네. 플러스 조금 전에 한 가지 뭐 검찰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까지 뭔가 더 큰 손이 있지 않냐 라고 의심을 하고 그 본인의 의심에 확증 갖게 게 뭐죠? 김찬수 발언, 네, 용산이 심각하게 알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그런 주장을 할 수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의원님 지금 그 검찰이 영장도 기각할 정도로 검찰, 관세청, 네. 경찰을 네.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용산 심각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밝혀보려고. 네. 어제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그 한 게 거기까지 온 거죠. 네. 용산을 언급했다는 김찬수의 발언에 대해서 네. 김찬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 백경정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드러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어제 막판에 가서 그 장모 최운순 얘기도 나오고요. 예, 예. 그 전현직 세관 직원들의 회사 선라이즈라고 예, 예. 이것도 그 나왔습니다. 고발인을 네. 전현직 그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던 선라이즈 네. 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예. 뭐 구속됐다 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 이상식 의원께서 연구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광희 의원인가요? 네. 이상식 의원. 아, 이상식 의원. 네, 전직 경찰. 아, 맞아요. 치안점검 고위직 출신인데. 아. 그분이 앞으로 계속 이것을 파헤칠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라든가 또 증인에 대한 출석권이 확실치 않으니까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어제 청문회가 저기 보셨지만 약간 유의미했습니다. 유의미했고 네. 이제 저희들은 이 또 동일한 내용으로 네. 백희룡 경제의 공수처의 관련자들을 등장인물들 고발을 해놨으니까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밝힐 것이고 네. 저희들은 이제 수사 과정도 지켜보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형태로 됐든 네. 저희들은 계속 이 내용을 지켜보고 네. 계속 따라갈 겁니다. 네. 감시를 해볼 겁니다. 네. 네.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 우리 백혜령 경정의 인품이라 그럴까요? 자세 예, 예. 이런 생활 어떤 태도라 그럴까? 이런 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의원님 뭐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네. 첫째, 네. 굉장히 성격 자체가 우직하고 강직하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인상부터가 또 네. 바쁘고 또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예, 매우 진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네. 과연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뭔가 승진을 하고 그래야 공직이 밝아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고 예. 뭔가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단으로 집단 어떤 이짐에 네. 이런 걸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 조직 네,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백혜령 좀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백혜룡 경정 사건도 그렇고 이 국가 권력 네 국가 권력 기관인 검찰과 아니 군과 그리고 네. 경찰을 완전히 사적인 권력이 진짜 이해가지 않는 부분으로 휘집어 놓는 그런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최배영 사건도 네. 우리가 초창기에 늘 관심이 의심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그 어떻게 보면 사단장 전국에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네.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많은 열이 여러 가지 가정과 추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네. 요 문제도 왜 그렇다면은 이 당연히 해야 될 마약 수사에 대해서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합리적 추론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신종훈 위원장은 좀 너무 점잖으신 것 같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어제. 예예 예. 예. 좀 전투력을 좀 가셔야 될 것 같. 물론 마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어제 위원장이 우리 신종훈 위원장도 네.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중간 중간 많은 그 가르마를 타는 발을 정리를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랬나요? 예예. 예. 근데 그 국민의 무원들 완전히 그냥 그 개판 칠 때 예. 완전 좀 예. 고함을 쳐서 쫓아내든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예.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자 예.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김종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비가 많이 오죠? 또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갈 모양입니다. 비가 아침부터 줄창 내립니다. 그 비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의원이 여기 오시더라고요. 글쎄, 뭐 징크스가 있나 보죠. 그 어제 그 행안위 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봤죠. 네. 그런데 저거는 그 일선에서 마약 수사하던 그 형사 2과장 영등포 경찰서 네. 수사팀장이죠. 아주 진 뭉개버린 사건이더만 그냥 진 맞아. 이겨버렸더만 거의 그러니까 저기 좌천당 화곡지도 지구대로 그 좌천돼 가지고
이저 뭐냐 외압을 낸저 가한 세력들 다 응징하겠다. 아. 이래가지고 그한 명이 아주 횃불을 들었더만 참 이래가지고 됐어요. 참 정권의 이 운영이랄까 이런 거 보면은 야 경찰에서는 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의 거짓을 밝혀내는 게 그렇지. 임무인데 지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 와, 어제 김찬수 경찰 누가 누굴 조사하는 거야? 이게 참 나 참 저 조사받을 피의자들 쫙 앉아 있습니다. 증인도 거의 20대 1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좀 민주당 그 행안위에서 그 증인 부분도 그냥 백혜령 경장 혼자 싸우더라고 이게. 예.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이 없으니까. 아. 예, 그리고 또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해야 되는데 네. 이 청문회가 끝이 아니라 국정조사 얘기가 나와요. 국정조사를 해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공수처가 한 게 없어요. 공수처 고발했잖아요. 근데 왜 조용해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사건이 더 확대된 데는 이종호 파일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국정의 전반에 이종호의 그림자가 사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조병로 경무관 자기가 뭐 승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삼부토건권도 그렇고 최병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삼부토건도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은 조병로 경무관님을 먼저 살펴보면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치안감 진급보다도 더 중요한 중앙인사혁신처 징계는 빠져나갔다. 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예. 이게 일단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어제 청문회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영등포경찰서에 찾아왔더라고. 우선 경찰청장이 찾아왔고 폭력계장도 찾아왔고 그리고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이건 깡패거든요. 잘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 12월에 수사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 이런 얘기 빼고도 지금 한 건 한 건이 다 어마어마한 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못하겠다. 이건 뭐 저기 저 이것도 자체로는 큰 일인데 이런 일에 비하면은 오히려 사소해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 누구야 박정원 대령 사건은 그것도 탈취인데 이거는 아예 찾아와서 가져가 버린 거야 사건을. 그렇죠. 예, 그러느라고 시간을 끈 것이 이 마약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인데 이게 그 경찰이 적발한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인데 그 수사가 12월에 중단됐다. 이야, 중단됐다. 예. 이거는 이 수사 자체를 일단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세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분명해, 그죠? 네. 세관을 빼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정도면 경찰 내부의 암투, 내지는 뭐, 그, 범죄 세력과의 연관의 시비로 그냥 인식할 만한데. 네. 이제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한 거는, 남부지검. 아, 거기서도 바꿨어. 거기서도 저기, 영장 신청을 거부한 거죠. 검찰이 연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건 또 왜?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죠. 설명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이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는 센 권력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정점에 있는 권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한 건 한 건이 다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이 전체가 그러면 어제 뭐 백경정이 용산 얘기를 했다. 그다니까 뭐 그때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그런 말 한 적 없다. 없다. 이제 엇갈리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용산이 아니라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뒤집어 놓고. 그렇죠. 이런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국정조사를 들어가고 한동훈 대표를 증인 신청해야 돼. 왜요? 그때 법무부 주관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관세청
통합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그 이태원 참사에 일어나기 직전 얘기죠? 아니 이제 그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계속 운영했던 뭐가 있구나. 이걸 갖다가 주도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 법무부 장관. 근데 그때 벌어진 일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선까지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그 당시 한동훈이가 검찰도 관련돼 있고 경찰도. 그리고 수사본부에는 관세청도 들어와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총괄 지휘하는 지휘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증인 신청해야지. 그 지금 근데 뭐 국민의힘 당 대표 돼갖고 말이죠. 뭐 어쩌고 제3자 특검법을 받니 안 받니 뭐 재보경작을 어떻게 하니 마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 그건 체외병건인데. 이 저는 앞으로 모든 의혹이 한동훈한테 쏠린다고 봅니다. 그거 이제 마약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다음에 체외병건인데 우선 이 특검에 대한 공방이 참 기이한 게 네.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25일쯤 만난다고 돼 있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난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실무회담에서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된다고 보고 네. 민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1번이 최혜병 특검입니다. 네. 1번입니다. 그다음에 뭐 25만 원 지원금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기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지구당 부활 네. 이런 거 얘기 다 하자. 이제 얘기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얘기하자, 종부세 얘기하자 뭐 이러고 이자 감면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금투세죠, 옹부세나. 그래요? 그건 여당의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정치적 현안을 다뤄야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이니까.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예. 이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제 3자 특검안을 당 대표 출마할 때 얘기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관훈 토론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은 받겠다. 받겠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저번 예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받겠다. 그리고 저기 네. 그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또 반응이 재밌는데 뭐라 그랬지 한동훈이 안 받겠다 그래놓고 왜 받겠다 그러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가 받으러 가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보 공작도 넣자 근데 제보 공작에 관련돼 고발당한 게 김규현 변호사 저 JTBC인데 이 3자가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JTBC 좋다 그런 거예요? JTBC는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언론사니까. 그러나 김기현 변호사 대환영. 대환영. 저도 대환영. 언니 왜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제보 공작이라는데 그 제보 공작 그거 따지면 좋지 뭘 그래. 우리가 걸릴 것도 없지만 설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제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여야에 다 김기현 녹취 파일이 제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하는데 대환영 그거 받겠다.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 대표가 뭔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또 그럼 받아 그럼 받을게. 저거 받아 그럼 그것도 받을게.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러느냐. 네. 한 번은 위헌적인 특검안을 손에 들고 또 한쪽은 내가 얘기한 특검안을 받겠다고 하니 속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빠져가 이제 제3자 뭐야? 평론가가 된 거지. 완전히 미꾸라지구만. 완전히 미꾸라지야. 네, 네. 아, 네가 원하는 거 받겠다 그러니까 또 왜 받냐는 거야. 아니 네. 받으라 그래서 받지. 어허. 그래서 또 왜 받냐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완전히 한동훈이 그 제3자 특검안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본인의 적이 돼버렸더라고. 뭐 좀 풀어주세요. 어떤 얘기? 본인이 아니, 자기가 얘기한 제3자 특검안을 자기가 네. 받을 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적이 본인이 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의 어떤 그 약삭 빠른 정치가 이게 표변하는 정치가 항상 이런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으로 가려면 이번 정기국회가 분수령이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스스로 돌파하고 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말의 능력이라도 보여줘야 보수층의 기대와 지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네. 불과 한 달을 못 간다고 이런 어떤 일관성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는 그 한동훈의 진정성, 일관성, 네. 어떤 보수의 대표성에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건데 저 차기 대선에 적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그냥 이리저리 낑낑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언어를 못 찾아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검사 생활만 해서 그런 건가? 뭐 배운 그러니까 게 없고 도대체? 결국은 용산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근데 자기가 준비한 정치는 없는 거예요. 이 최혜병 특검법을 저런 식으로 피해 다니면 아니 이거 저기 뭐냐 이 제3자 특검 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이 전구불을 킨 건 본인이거든. 근데 이제 화나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순적인 거를 본인의 좋은 머리로, 어떤 그 법기술과 언변으로 이렇게 저 계속 토막치고 희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걸 실력이라고 믿는 거죠. 그걸 실력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한동훈이 칼날이에 위험한 지점에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요즘 윤 대통령이 뭐 친일 논란이다, 역사 퇴행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영역으로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반국가 세력 발언도 그렇고요. 통일 발언도 그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통일론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어떤 고립무원의 그 안전지대, 자기들의 어떤 작은 왕국 속으로 피신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화되기 쉬운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민주공화정에서 이 극단이라는 그 세력이 나올 때 보통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선은 네. 보수 진보가 이 극단 세력을 견제하고 퇴출시키는데 협력했느냐.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걸로 보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항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을 진보가 했느냐. 보수 진보 협치로 한 거거든요. 6월 항쟁을 진보가 했느냐. 거기서 6.29 선언까지 하면은 보수의 수동혁명과 네. 진보의 압력이 이게 만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을 넘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힘을 합쳐서 이젠 수구 퇴행 세력을 밀어내기로 합의했을 때 네. 이때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의 퇴행과 극단화 추세가 매우 뚜렷할 때, 매우 뚜렷할 때, 이때 저기 합리적 보수화가 진보의 규탄이나 비판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대의에 공화적으로 참여하느냐. 난 참 공화주의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 게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의 핵심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봐도 경계선에 와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다. 국민들 인기 바닥인데도 극우 세력과 연정으로 대다수 이스라엘 국민을 네. 지배하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그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은 합리적 보수가 진보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일 논쟁이나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쉽고 아프게 봐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보수의 침묵이거든.
근데 광복 회장이 그 파열구를 내주고 있는 이종찬 회장이 그걸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보수가 살아있고 공화주의 어떤 그 공화적 그 토대 위에서 그래도 우리는 네. 그 저기 하나의 어떤 그 국채를 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견과 사견을 버리고 대의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의 특검이 특검 수용안이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이 이제 완전히 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은 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사의 강, 특검의 강을 두 개 중에 하나는 건너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다가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말하름대로는 한동훈 지휘 아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여기서 입법성과 하나도 못 내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못 받아서. 네. 근데 야당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소모전이고 진지전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한동훈은 사라진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 그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당내 반대가 굉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그 당내에서 한번 웅변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정기국회 이러다가 다만 가지고 특검에 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우리 어디 가서 정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가가지고 뭔가 작은 협치의 물꼬라도 틀면은 일단은 한동훈은 이 공화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 멘탈이나 준비 정도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개털이더라고. 난 처음에 뭔가 뭐 수평적 당정 관계 확립 이러고 뭐 동료 시민 외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62% 지지 얻을 때 뭐가 있어서 저러나? 그래도 뭐가 좀 뭐 좀 결기가 있어서 저러나?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그 보수 정치인들이 한동훈 밑으로 꽤 많이 들어갔거든. 한동훈을 믿더라고. 윤석열은 아웃이지만 그래 한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있어서 저래는 거 싶었지. 그리고 저 이제 대표의 일성부터 해가지고 좀 신선함이 있겠지. 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다는 거지. 나는. 네. 근데 웬걸? 이번에 그 25일 날 여야 당대표 회담 앞두고 그 한동훈이 무슨 똥마련 강아지 명 같다 그랬듯이 저기 뭐냐 끙끙끙끙 대는 걸 보니까 개털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에 안철수가 왜 처음에 정치할 때 새정치 한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뭐 저 뭔가 기대하고 막 그랬지. 근데 몇 마디 들어보고 그냥 뭐요 저 뭔 뜻이요. CRE가 없어요. CRE가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뭐 김종인, 최장진 뭐 다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안철수 사람들은 오늘날 안철수에 거의 뭐 이제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취급을 안 하지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뭔가 있어서 저래나 했더니 이렇게 개털개털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나마 요즘 안철수는 가끔 소신 투표라도 하잖아요. 글쎄 말이야. 뭐 요즘 국민의힘에 이탈표 하면 안철수는 상수더라고. 자, 그러면 25일 날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하여튼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거고 거기 한동훈의 정치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을 테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제3자 특검법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마냥 또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민주당은 이제 그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제3자 특검을 열어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아. 그럼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대법원 등이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한동훈한테 시험 문제를 내줘야지. 시험 문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 계속 그런 이유로 한다고. 어차피 특검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저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은 무의미해졌어요. 통과 그 자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성사 가능성이 문제지. 예. 이제 조기 특검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일단 욕심낼 일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일단 뭐로 가도 서울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최혜병 건의 그 특검에 대한 진실의 그 갈증이 이제는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요? 이걸 안 밝히고는 이걸 안 밝히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의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반대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윤석열이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아유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자꾸 뭐해? 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피로해지는 거 그걸 노리는 거고 그리고 정권 마지막까지 끌고 가겠다. 진을 빼겠다. 아, 진을 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의 의도인데 사실 그럴 때 지치면 지죠. 글쎄 말이에요. 우리 주권자들이 이 진실이 저기 그 우리가 사건을 밝히는데 지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뭔 사건이 끝난 그때만 반짝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 사건은 기다리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다. 멀지만 가야 한다. 이렇게 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죠. 그래서 그 특검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과업, 소명은 네. 그건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지치고 피로하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다가는 뭐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동훈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또 한 가지 영역이 생겨난 건데 뭡니까? 이 정권의 극단화를 막는 데는 지금의 역사적 퇴행을 막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 뭐 뉴라이트 친일파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 다 긁어 막아주고 가는 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하고 군사가 3천 남았다고 30만 데리고 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안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저 패잔병들 그냥 겨우겨우 걸어오고 찢어진 깃발에 남루한 거에 그 장군들이 다 이제 병사를 읽고 왔을 때 네. 그 마지막으로 온 장군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조조가 그러잖아요. 북을 쳐라. 허위? 허위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끝났고 병사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이제부터 다시 북을 쳐라. 북을 쳐라. 우리가 통일의 과업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조도 대단한 놈이지.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북을 치면서 다 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패잔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벽대전에서 이제 깨구락지된. 네네. 이런 네. 걸 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저기 역사의 소수자가 된 네.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지금 조조의 진영이란 말이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겨우 연명이나 하고 숨만 쉬고 성은 아직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긴 했지만 송광과 그 유비의 연합군의 패배를 해서 이제 끝나는 판인데 아직 장안이 내 거야. 아 장안을 갖고 있어 아직. 시안에. 시안. 장안이 내 건 거요. 그리고 황제도 내 손 안에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그 용산에서 행정 권력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는 걸로 버티는 거잖아요. 네. 버티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다가는 이제 다 망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이제 한동훈이 어느 순간에는 저 치고 나와야 저 진영은 새로운 그나마. 북을 치는. 이게 한동훈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그래서 소멸될 권력이다. 그 시험대다 지금이. 소멸될 권력이다. 제2의 안철수다. 또는 제2의 황교안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제3자 특검법을 지가 얘기 안 했으면 누가 도대체가 그 다음에 이 역사 퇴행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한마디도.
그러면은 저기 민감한 문제에서는 다 빠진다는 얘긴데.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 역사 퇴해. 사실 역사 문제는 그 얘기 좀 합시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지지율 하락에 가장 명확한 이유거든. 그리고 이게 11월까지 계속 간다고. 그 한미일 안보 협력 문서가 나오고. 네. 다 거기로 가는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게 우리 안보를 증진시킨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해요. 네. 그건 인도 태평양, 인도양으로 가는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한테는 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화살 맞은 궁예 같다. 그렇게 보세요. 그때 궁예가 처음에는 괜찮은 지도자였는데 그럼,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했고 폭군으로 변할 때 네. 본인이 미륵불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병석에 누워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지. 저쪽에 불국정토가 있어. 나는 현신한 미륵불이야. 네. 이러면서 사람이 이상해진 거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김태효 의원은 뭘 봤다고? 뭘 봤어? 그 저기 일본과 함께 인도로 가는 꿈. 그리고 인도가 원래 미륵불이 처음에 발상지가 그 아니야. 그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로 그 저기 맞던 불경 원전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야? 그래요. 그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그 코너를 한번 정리해보죠. 역사퇴행 얘기하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왜 윤석열 정권의 일진회가 있다, 일진회라고 얘기했을까? 왜 얘기한 겁니까? 글쎄, 일단은 뭐 정권 초에는 굉장히 정부의 협력도 많이 해요. 거의 뭐. 네, 그랬는데 이 저기 기존 보수의 신경줄을 건드리단 말이죠.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수가 아니라고. 그 변희재 대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경줄을 건드려놨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실력 있는 보수가 있고 정통 보수가 있어. 그럼요.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도 이 보수가 퇴행은 할지언정 민족은 안 건드렸거든. 맞아요. 민족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감히 거기에 도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거기에 도전하니까 이거 보통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사회주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우파죠. 완전 우파.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 미국의 OSS부대. 이거 같이 한 대 아니야? 같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예, 임시정부의 대통령. 탄핵당했지.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구 주석으로. 그렇죠. 됐죠. 근데 김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아니고도. 그런데 그 한독당 김구 선생이 그 창당한 한독당을 뿌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의 그 맥이 있었던 거고 이런 데서 이제 실력 있는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인데 제가 옛날에 민정당 시절에 네 민정당 시절에 그 학술지를 냈다고 개간지 누가요? 민정당이. 아, 민정당이? 그런 것도 했어요? 네. 거기에 이종찬 유의 글들이 많이 실려요. 남재희, 이종찬. 남재희, 이종찬. 이런 맞아. 분들 글이 많이 실려요. 그때 의외로 난 대학이라 타도 민주당, 뭐 민정당, 해체 민자당 이랬지만, 그래도 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궁금한 거야. 그 대학 1, 2학년 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럼 괜찮았어요. 그렇죠. 사람들 합리적이 있어요. 시대를 고민하는. 그 다음에 그, 저기, 민정당 일기가 공채였다고. 공채 일기. 아, 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력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정치의 가장 그, 저기, 리버럴 우파, 합리적 보수층들이 오늘 와서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윤석열을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자면 어디서 나타나는 새끼야, 그? 글쎄 말이야. 이 근본 없는 놈이. 아, 근본 없는 놈이. 또 마누라는 무속이고 뭐 알 수도 없고 말이야. 각종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정통의 시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도 사입이에요. 그렇지. 원래대로 따지자면 한물간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윤석열이 나타난 건 한국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인 게 보수의 세대교체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 탄핵당했을 때 바꿨어야 되는 건데 못 바꿨어요. 예.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보수는 김영삼, 노태우 때의 보수예요. 민주화 시기에 그 새로운 수동혁명을 주도했던 민주화를 하고 북방 정책을 하고 금융 실명제를 하고 하나회 척결을 한 맞아요. 그 보수가 가장 실력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명박 박근혜 때 넘어올 때 희미해지다 지금 맥이 끊어진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보수의 세대 교체 실패.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그 참여하는 주류들 보면은 이명박 때 한 자리에 했거나 그 주변을 빙빙 맴돌던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아웃사이더. 그런데 그 자들이 했던 운동이 주로 뉴라이트 운동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중심권으로 들어와 자리를 꿰찼다고. 네. 근데 이거는 보수의 세대교체 실패라고. 그러니까 숙주가 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쫓아내버린 거거든, 아, 이게. 네. 자, 그럼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자꾸만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건데, 이종찬 광복회장. 기존에 있던 보수들도 반기를 들면서, 너 그 김영석이 사퇴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하고 이제 광복회에서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정권 퇴진을 하라는 얘기거든. 너 내려오란 얘기거든. 김영석이 사퇴 안 시키면은 이종찬 얘기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은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살 맞은 궁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뭘 갖고 버티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그러니까, 뉴라이트 얘들 갖고 버티겠다는 거야? 근데 상처 입은 궁예가 더 폭군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쏟아내는 담론들을 보면은 지가 미륵불이라는. 이게 같이 틀려요. 제가 뭐 그래서 다 저놈이 마분이다. 쳐 죽여라. 그리고 지 관심법을 이제 동원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이 왕건이 될 수 있느냐. 원래 궁예의 신복이 왕건이잖아. 그거는 어렵다고 의원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지. 혹시나 하고. 에이 개털이더라고. 혹시나 하고 봤는데. 지금쯤 아마 댓글에 이제 아셨습니까? 그 뻔한 얘기를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올 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품격 있게 얘기하느라고 그렇지. 네. 내가 뭐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혹시 왜냐하면 그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몇 있길래 내 역시나 개털이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이제 개털이라는 것이 정기국회를 지나면서 완전히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보수들 네. 입장에 봤을 때 저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지금 보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기이하게 보는 게 보수가 너무 침묵한다. 이럴 때 입장을 낼 만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저렇게 조용하지? 그러니까 해체된 거야 이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 예, 해체되고 오늘날 보수는 시장 세력하고 그냥 등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과랑. 예, 그거하고 등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화주의를 꿈꿨던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있고 좀 품격이 있는 이게 그러니까 현 전통적 가치와 현상을 잘 유지해서 이 뭔가 공화적 가치를 도모한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시저를 왜 암살했냐고 그 패륜적 짓을 왜 저질렀냐.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저가 황제가 되니까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네. 여긴 공화국인데 왜 저기 황제로 이렇게 하면서 원로원을 탄압하고 이러니까 결국 그 아들인 양자 브루터스가 그 살해를 한 게 행위는 패륜이지만 로마 공화정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가 잃어버린 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윤석열은 그런 폭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출구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지지율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돼 버려가지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극단적 이념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김용현이가 그거를 임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장관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저기 어떤 수성전을 하는 그러면서 저 뭐랄까 장악하고 감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저 하나의 그 자기들의 왕국 뭐 이런 어떤 걸 이제 보는 것이지 뭐 전문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정책적 외연을 확대시키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혀 아니라. 그럼 독재의 극단적 독재기를 자신의 사적 권력이죠. 사적 집단들, 사적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그런 극단적 독재자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늦었네. 풍조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침묵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미국 공화당 같이 되는 거지. 트럼프 일당이 돼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옹호하고 극단주의와 손을 잡고 이런 어떤 그 행태가 미국에서 나타나면서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그걸 닮아가는 이제 극단의 시대인데 이걸 레베츠키, 지블릿 교수 둘이 공저로 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나타났다. 아, 그게 대한민국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단초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왜 어떻게 민주항쟁을 꿈꿔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은 보수 진보가 손잡고 했다. 그래서 합리적 다수파를 만든다. 이 다수파를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없으면 항쟁은 안 일어나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지 성공하지 못한다. 네. 이거죠. 6월 항쟁과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것의 공통점은 다수를 기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인스트림, 새로운 주류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화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민주항쟁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민주당은 일단 의석수는 다수지만 그걸로 부족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우리도 유튜브가 합리적 보수를 자주 출연시켜서 이제는 같이 손잡고 저기 같이 이렇게 연대 전선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프랑스의 르펜이 집권에 실패했잖아요. 아, 예, 예. 그 좌우 합작으로 막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 세력을 막았잖아. 그래서 프랑스 민주주의가 지켜진 거거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세력도 필요 없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합리적 균형자들이 윤석열에 쏠리느냐, 아니면 국민 다수에 저기 참여하느냐, 이게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어줘야죠. 열어줘야. 그래서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잘했고 제3자 특검한 그거 하는 건 이 얘기를 제가. 한 2, 3주 전에만 해도 막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비율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말이 안 돼. 지금 와서 보니 다 말 되는구만.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이제 그 양분함 의원하고
얘기하고 어제 청문회를 본 것은 세관 연루 문제가 있고 검찰이 등장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이 그 뭡니까? 그 저 일망타진하라고 영장을 발부해 줬던 검사가 돌변해서 영장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게 검찰이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은 대검에서 완전히 빡세게 당했다. 야단 맞았다. 이것을 그 백경정 수사팀 팀원들한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 그 전에 한번 어느 변호사 만나니까 이 백혜령 경정의 사건은 박정훈 대령 사건과 다르다 좀. 이건 딱 보인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타겟이 보인다는 거죠. VIP 딱 보이는데. 이 백혜령 경정 사건은 물론 용산이 딱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세관, 검찰, 또 경찰 어제 증인도 20대 1 싸움이었다는 거 봤듯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백혜령 경정 싸움은 쉽지가 않다.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에서는 별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제 싸웠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상당히 용기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번 제가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백혜령 경정 싸움이나 아니면은 박정훈 대령 싸움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지배 카르텔들이 어떻게 사유화됐고 그 몇몇 안 되는 지배 카르텔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 기관을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IP 경로, 용산. 이게 예를 들면 검찰이 백혜령 경정과 붙었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져요. 세관만 붙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검찰과 경찰과 세관이 합동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이 그럼 누구냐? 그 용산이다. 그럼 용산은 누구야 도대체?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박정훈 대령 사건도 마찬가지죠. VIP 경로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마구 전화를 해대고 마구 전화해대고 또 이종호라는 또 신기한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상당히 소수의 지배 카르텔들이 이 권력을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배 카르텔들의 이익과 이득을 빼먹고 있다. 국가 권력을 통해 탈취해서. 뭐 이런 거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나왔던 우리 김종대 의원의 얘기도 윤석열은 지금 화살 맞은 궁예다. 특히 역사 논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좀 이종찬 회장과 같은 이런 올드라이트 부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한판 붙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더욱더 폭군화할 것이고 폭력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테두리에만 갇힐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자기의 최측근이며 그리고 뭐 계엄령을 검토했다라고 흘러나오는 얘기는 바로 김영현 장관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때 막판에 79년도에 갔을 때 박정희가 차지철의 경호실장의 그 구름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전두환과 노태우 있던 그 군의 하나회 이게 그 남거든요. 뭐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의 드러난 사람이 차지철 경호실장이었고요. 결국은 거기서 바로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김재규, 박정희의 오른팔이었고 친한 동창이었고 5.16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던 김재규가 바로 궁정동에서 박정희가 암살당합니다. 상당히 비극적인 역사였는데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비극적인 역사로 가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보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조국 혁신당하고 그러면서 육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민주노총과 재단체들이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특이하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당내외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하나의 물꼬를 터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보수세, 흩어져 있는 보수세는 동조하면서 윤석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플 파워가 뭉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정원님, 파랑스님, 리디아님, 네, 이동욱의 소득주도 성장, 네, 울진구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채팅방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후원해주신 분들, 네, 홍티어팀님, 승리를 위하여님, 넌스탑님, 파랑스님, 네, 한사람님, 네, 인동초님, 네, 뭉치뭉치님, 채윤님, 네, 코멘 화이팅, 호사가님, 스프릿0717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한 번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네, 이정원님 교수팀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착한 보험, 이 보험 컨설팅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개혁적인 유튜브 쪽에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착한 보험이 필요하시면 이쪽에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정치에서 알고서 전화했다. 그러면 좀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